자, 우리 제2장 여러분들 소득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7페이지 자 소득세 총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1번 개인소득과 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개인이 벌어들이면은 소득세 그리고 법인이 벌어들이면은 법인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종합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개인이 벌어들이는 세금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바로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는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과세하는 거예요. 나눠서. 종합소득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기간 과세 제도가 바로 종합소득인 거고요. 이 퇴직소득은 퇴직을 하면은 과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입사해서 우리가 퇴사할 때까지의 벌어들인 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은 내가 취득하고 그리고 처분하는 이런 기간에 벌어들이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아니죠. 그래서 세율 구간에 이제 과세 표준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이 종합소득으로 함께 과세하는 게 아니고 요 두 가지 소득은 따로 떼서 과세한다라고 해서 분류 과세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류 과세다. 우리 종합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1년치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이제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우리가 여섯 가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자 따서 2배사 근연기 뭐 이렇게들 암기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에서 이렇게 세금 부과대상 소득은 여러분들 2배사 근연기 그리고 퇴직양도 총 8가지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우리 소득세는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종합소득에서 2배사 근연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우리가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퇴직소득은 저기 뒤에 6장 파트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양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금융자산 특히 이제 주식 등과 관련된 부분들 양도와 관련돼서는 4장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가 양도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은 5장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퇴직과 관련된 부분들은 6장에서 공부할 거고 모듈 1에서 은퇴설계 때도 잠깐 다뤘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자 2번 자 일상생활과 소득세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예제를 한번 예를 보죠. 근로자. 자, 대기업 전산부장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홍길동 씨는 연말에 다가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 월급은 매달 잘 들어오고 있으며 지난달 상여금도 받았다. 뭐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뭐예요? 자, 우리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거죠. 근로소득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퇴사 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업이니까 사업소득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자,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 3장에서 여러분들 사업자와 세금에서 부가가치세라는 것도 또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퇴사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퇴직소득도 이제 결부가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부분들, 자, 임대소득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사업소득이 일반적인 사업체와 관련된 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소득, 자, 요거 관련돼서 예전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2배 부사 근연기 이렇게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도 별도의 이렇게 절을 구성해가지고 세법전에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다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니까 이거 두 개지 합쳐서 그냥 사업소도 계속 함께 뭉뚱그려가지고 세법전에서 규정을 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주택을 매도한 개인 매도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예금가입자 예금에서 이제 이자가 나오니까 이제 이자소득과 관련된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생을 살면서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다음 또 보죠, 여러분들. 자, 밑으로 와서 표 2-1에서 사례별 관련 소득세 이슈 해가지고 지금 관련돼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근로소득세가 관련된 이슈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보니까 퇴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퇴직소득세라든지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와 세금 뭐 이런 것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임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소득과 관련된 부분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자,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예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자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관련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 다 다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밑으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어디에서 다룰지 이제 챕터를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자,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측 페이지 가서 보니까 자, 소득세 과세 원칙 해가지고 이 소득세는 이제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라는 게 대원칙이죠. 부부 합산이 아닙니다.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번째 줄에. 자,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특수관계와 관련돼서 A하고 B하고 공동사업을 한다. 그런데 특수관계죠. 배우자 간이다라고 하면은 대원칙이 이 사업에서 발생되는 사업소득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득금액이 지분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인별로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그거 이외에 다른 이자 배당 이 사업등 말고요. 다른 소득들도 많다라고 해가지고선 원래는 A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런 부분들 B까지 50% 지분을 포함시키게 되면은 이 사업소득을 반반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득까지 합산하게 되면은 우리 누진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진 구조를 낮추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 관계자 간에 공동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주된 사업자 소득으로 모두 봐버려요. 이해하셨죠? 뭔지? 이거는 부당한 행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행위 부인 규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선 공동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대원칙이 개인별 과세지만 특수관계자 간에 뭔가 부당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한테 다 몹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쪽에서 또 다루게 될 거고요. 자, 4번 열거주의 과세라는 게 나옵니다. 자, 세법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자 소득은 1번부터 쭉 이렇게 열거합니다. 자, 배당 소득도 뭐다 다 열거합니다. 사업도 어떤 거가 사업 소득이다 다 열거예요. 퇴직도 마찬가지로 양도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거주의 과세 원칙이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금융 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 전에 여러분들 열거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외에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은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조세 법률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1번부터 뭐 예를 들어서 12번까지 이렇게 다 열거를 합니다. 무슨 무슨에서 발생한 것은 이자소득이다 하면서 13번에 1번부터 12번까지 유사한 우리 유사한 소득 구조로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부분들도 이자소득으로 포함시키겠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배당도 마찬가지 이런 규정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포괄적 규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 대원칙이 열거주의지만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유형은 포괄적 과세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유형별 포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열고 이자 배당 즉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분류과세 분리과세. 자, 우리 종합소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종합소득하고 우리 벌어들이는 기간이 다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 1년치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1년 후에 세금을 내게 되면은 뭔가 조금 국가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세무당국 입장에서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제 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원천징수라는 제도예요. 원천징수.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겼다라고 하면 이자 있죠. 이자는 여러분들 뭐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될 때마다 원천징수 이자 소득세를 떼고선 은행이 내요. 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매월 월급 주죠. 월급 줄 때마다 원천징수라는 거 이런 식으로 떼고선 우리는 세후 금액을 받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자, 원천징수처럼 여러분들 분리해가지고 미리미리 분리해서 과세한다라고 해서 분리과세. 원천징수와 뭐 분리과세가 정확한 공통 단어는 아니지만은, 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계산될 때마다 과세하는 그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이라든지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양도소득은 아니라고 보는 게 지배적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천징수, 저 분리과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부분들도 예외적으로 대표적인 사업소득과 관련돼서 우리 방문 판매라든지 아니면 학습지 교사 또는 보험 모집인, 보험 설계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사업자예요. 사업자인데 그냥 근로자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양도소득과 관련된 부분들도 만약에 외국인, 즉 뭐예요? 비거주자가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튈 수 있는 얘기죠. 먹튀라고 하죠. 우리가 팔고선 세금을 이렇게 나중에 내야 되는데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 세무 당국에서는 조세 확보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천 징수라는 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책에서는 언급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큰 틀 위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자, 뭐예요? 개인별 과세, 열거주의, 그러나 금융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은 유형별 포괄주의,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리고 이렇게 원천징수, 분리과세하는 제도도 있다라는 거. 자, 밑으로 가서 여러분들 맨 밑에 세 줄 보겠습니다. 세 줄. 자, 한편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과세 제도가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업은 빠졌죠, 여러분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바로 분리과세되는 제도가 있다. 자, 우리 원천징수 분리과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원천징수 돼가지고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완전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원천징수 됐는데 다음에 다시 정산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월급 받으신 분들 근로소득 받고 다음 연도 1월 달에 연말 정산이라는 거 하죠. 세금 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연말 정산을 토대로 너무 많이 세금을 원천징수 냈으면은 다시 환급받고, 너무 덜 냈으면은 추가적으로 더 내고, 이런 우리가 조정 절차를 거치는 이렇게 분리과세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무조건 분리과세는 했지만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다시 해라라는 그런 제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완납적, 완납하고 끝나는 거, 그리고 예납적, 그리고 우리가 뭐 종합적 원천징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뭐 구분하지 마시고요. 완전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있고요. 추후에 조정하는 분리과세가 있다. 이 조정할 때도 예납적 분리과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이제 확정신고할 때 정산하는 게 있고요. 이 종합적 원천징수는 예납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연말정산으로 5월달까지는 안 가고 다음 연도 1월달에 연말정산으로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며칠 쪽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저기 이 연말정산으로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부분들. 자, 그리고 이 보험 모집인 등에 대해서 이렇게 원천징수 분리과세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연금 중에서는 여러분들 연금 중에서는 공적 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뭐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으로 우리가 원천징수되는 이 종합적 원천징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종합이라는 단어는 우리 책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뒤쪽에 안 나오지만은 어쨌든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소득들이다라는 부분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자, 그림 2-1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생략해도 돼요.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기간별 합산과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간별 뭐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다 합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번. 자, 소득공제와 이제 누진세 과세라는 구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벌어들여가지고 부양가족, 가족들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고 여러가지 인적사항들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자, 그런 사정들을 반영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또 공제, 종합소득공제라는 것을 차감한다라는 겁니다. 종합소득공제, 개인별 사정들을 다 반영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소득공제라는 제도인 거고 뒤쪽에서 좀 공부하겠지만은 자 이렇게 차감을 하게 되면 이제 과세표준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 과세표준. 자, 이 과세표준에 곱하기 이제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세표준에 바로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우리 수직적 평등, 그렇죠? 공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과 누진세율,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가지고 우리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여러분들 43페이지 4번 신고납세 제도라는 게 나오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납세 의무의 우리가 확정과 관련된 부분들, 금액을 확정할 때 정부에서 부과해서 확정할 거냐 아니면은 신고해서 확정을 시킬 거냐. 대부분 세금들은 다 신고납세 제도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여러분들 신고납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 부과고지 제도는 여러분들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당됐죠.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우리 뭐 재산세 이런 것들도 정부 부과 고지 제도이고 뭐 자동차세, 뭐 주민세 이런 것들 앞에서 또 공부한 적 있죠. 자, 우리 소득세는 여러분들 신고납세 제도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제2절 이 소득세의 우리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은 소득세 과세 원칙. 요거는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은 시험 문제 나와요. 이렇게. 자, 제2절 여러분들, 소득세의 이제 과세 체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납세 의무자라는 거 나오죠. 세금을 누가 내느냐라는 거죠. 이 소득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국민,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세법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따져요. 거주자가 아니면은 비거주자 이렇게 따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주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표를 보니까 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주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주자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소가 없어도 이제 거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주자로 봐서 우리나라의 이제 세법에 적용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거 이외의 자가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외국의 스포츠로 통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활동하시는 스포츠 그 프로선수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이 외국에서 거의 다 활동을 하죠. 거기 주소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비거주자인 거예요. 그쪽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은 되지만은 비거주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 183일,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년을 여러분들, 365일을 나누게 되면은, 절반 나누게 되면은, 184.5일, 183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183일, 절반 정도 이상은 우리나라에 거소가 있는 자를 우리는 거주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납세 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표를 볼 건데요. 자, 거주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납세 의무를 지냐면은, 자, 무제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모두 우리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비거주자라고 하면은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그런 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었다. A가 이제 거주자다. 거주자인데 자, 우리 한국에서도 돈을 벌고 미국에서도 가끔 가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자, 한국에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소득세에서는 우리 과세하겠죠? 이것도 과세하겠죠? 그렇죠?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비거주자죠. 그럼 비거주자다 보니까 뭐예요? 미국 국내에서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또 과세합니다. 과세하고 이거는 과세 안 하겠죠. 자, 이런 구조예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자, 미국에서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 이중 과세라는 부분이 생겨 버려요. 그죠? 우리나라도 과세하고 미국도 과세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만약에 거주자라고 하면은 외국에서 납부한 요 세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빼줍니다. 그렇죠? 이중과세 조정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다라고 해가지고 세액을 빼줘요. 외국 납부 세액은. 자, 우리 상호주의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국가 간의 상호주의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거주자인 거죠. 비거주자가 아니고. 자, 이런 부분들 뭐 미리 여러분들 이 구조상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모듈 1에서 상속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예요? 피상속인 또는 소중자 중심으로 가는 거죠. 상속세는 피상속인 중심, 그리고 증여세는 소중자 중심으로 봐서 이자가 만약에 거주자다라고 하면은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거주자다라고 하면은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 상속 증여세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거주자 여부 판단함에 있어서 뭐 주소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소와 관련돼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주민등록지와는 관계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판정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세법은 실질관계, 사실관계에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측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상단 부분 한 6줄, 7줄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과세 기간과 납세지라는 거예요. 자, 과세 기간은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대원칙인 거죠. 대원칙.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는 뭐냐면은 1월 1일부터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일까지 우리는 과세 기간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외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1월 1일부터 만약에 이민을 갔다. 그러면은 출국일까지 이게 바로 과세 기간인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1월 1일부터,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 그럼 폐업일까지냐? 이건 아니에요. 사업권에 있는 폐업은, 여러분들, 무조건 12월 31일까지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에요.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폐업을 했다라고 해도, 나머지 소득은 계속 꾸준하게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 사업소득세로 과세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사망하게 되면 다 끝났죠.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다 끝났죠. 그러니까 사망과 이민 요 경우만 예외적으로 과세기간이 12월 31일 이전에 끝날 수가 있는 거지 폐업은 아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관할 세무서예요. 어느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느냐라는 거죠. 자, 뭐예요? 이 거주자라고 하면은 주소가 있겠죠. 그러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바로 관할 세무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그런 세무서가 되는 거고요. 거소지. 자, 만약에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 사업 국내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 만약에 사업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소득 장소가 우리 관할하는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종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
경상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어디다 내야 되느냐? 우리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소득세다 보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는 거지 그 부동산 소재지에 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득세예요. 소득세는 여러분들 국세다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어느 관할 세무서를 정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주소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46페이지에 자 원천징수제도 우리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자 원천징수의 의미라는 것은 미리 떼는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급 받으시는 분이 1년 동안 받을 월급을 다음 연도 우리가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은 너무 세금을 늦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받을 때마다 우리 원천징수 해가지고 조세채권을 미리미리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죠?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내니까 나중에 한몫에 낼 경우보다 우리 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거고 서로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의 취지와 관련된 부분들 1. 과세당국은 누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 소득세 부담이 월별로 평준화된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번 밑으로 오셔가지고 자 원천징수 세금의 신고와 납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인정 원칙상으로 여러분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있죠 여러분들. 자 뭐예요 이제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월급을 주면은 원천징수 했겠죠. 세금 뗐겠죠. 이 세금 뗀 거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여러분들 이렇게 원천징수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내란 얘기입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상시 고용인원 업종 등을 고려해서 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반기 단위로 할 수 있다. 6개월. 자 6개월이 지난 후에 7월 10일까지 7월 10일 날 이렇게 상반기 거 하반기 거 이렇게 원천징수 낸 거 이행 상황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원칙상으로는 여러분들 뭐 다음 달 10일 10일 정도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원천징수 납부 등의 불성실 가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음 달까지 원천징수를 뭐 이렇게 해야 될 사업장, 즉 회사죠.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자, 가산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측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등의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미납세액의 3% 플러스 미납세액 곱하기 미납 기간이에요. 자, 기간별로 우리 하루당 10만 분의 25 0.025% 10만 분의 25 매일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죠. 기간이 납부 기한이 다음 달 10일인데 10일에서 안 냈다 11일 날 냈다 그러면 하루죠. 하루에 이렇게 0.025%씩 계속적으로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앞부분 미납세액의 3%는 이거는 신고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3% 붙고 다음에 뭐가 붙어요? 기간별 이자가 또 우리 10만 분의 25에 해당되는 이자가 계속적으로 붙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도는 여러분들 왼쪽 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죠. 그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도는 10%. 그래서 3% 플러스 우리가 기간에 10만 분의 25 붙지만은 한도는 우리 10% 한도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우리 불성실 가산세 이런 부분도 좀 봤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4번에 소득세의 이제 계산 구조 보니까, 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우리는 뒤쪽에서 다 공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이것도 다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이것도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49페이지 여러분들, 제3절 종합소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밑으로 와서 보죠, 여러분들.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맨 밑에 박스가 나와 있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다 합치는 게 종합소득이다라는 거예요. 세법에서 이제 열거를 했다라는 거죠. 열거주의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렇게 여섯 가지 소득을 다 열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이런 게 이자 소득이다. 쭉 열거를 해요. 마찬가지로 다 열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열거가 안 돼 있다. 여기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비열거 소득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비열거 소득. 자, 그 말은 뭐예요? 과세에서 제외된 소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과세 제외도 소득.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열거를 했어요. 요거는 이자소득이다라고 해서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세법전에 보면 저 뒤쪽 가가지고 이렇게 이자소득으로 저 5번에 열거했지만은 단 뭐 법정 무슨 요건이 있겠죠. 요건을 우리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5번에서 열거한 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 자, 요런 것들을 우리는 비과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열거주의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과세 제외 소득이라는 표현하고 요 비과세라는 표현하고는 다른 말이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 실무회사님 여러분들, 과세, 얘도 과세 안 되고, 얘도 과세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비과세, 비과세,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무회사는. 근데, 우리 세법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과세 제외소득과, 그리고 비과세 소득을 구분할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을 필요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자, 열거된 소득 이외의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데, 이를 과세 제외소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비과세 소득은 과세 제외 소득과는 구분된다. 자, 비과세 소득의 예는 아래와 같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단 비과세 소득이다라고 해서 이건 세법에 나오는 거예요. 세법 규정에 있는 거예요. 세법 규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비과세 소득들이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과 관련된 비과세 소득은 자, 신탁업에 따른 뭐예요?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거죠. 공익신탁이. 그래서 공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과세하지 마라. 그렇죠? 뭐예요? 이자이긴 이자이지만은 과세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자소득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과세하지 마라. 이자소득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완전 여기 포괄주의, 유형별 포괄적 유사한 것들은 다 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닌 것들을 또 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그,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사라고 하죠. 이사에서 발생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뭐, 200만원 정도의,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아니면 뭐,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4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율로, 9%로 저율로 분리과세 되는 그런 형태의 소득이 바로 이사소득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의 보험 차익. 저 뒤에 우리 6장에서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보험 설계에서도 봤죠, 여러분들. 우리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하게 되면은 비과세 하겠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2번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과세는 여러분들 논밭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두 번째 점은 여러분들 체크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의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임대료예요, 임대료. 전세가 아니고요, 임대료. 아, 1주택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준시가 9억 원의 고가주택 및 해외주택과 국외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과 외국에 있는 소재주택은 과세됩니다. 이건 임대료에 대해서. 자, 다음 밑으로 오셔가지고 3번, 근로소득 중에서 이제 비과세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뭐, 군인. 뭐 다음에 여러분들 뭐 두 번째, 세 번째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섯 번째 뭐 국민연금에서 사망해서 받게 되는 것들. 자, 일곱 번째 뭐 부상과 질병 관련돼서 받는 것들 다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점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비과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본인 학자금 이외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학자금도 지원해주죠. 이거는 근로소득이에요. 본인만입니다. 본인만. 자녀의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일직료, 숙직료, 여비, 실비 변상적 정도의 급여 뭐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거기 점점점 3점 내려오셔가지고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거기 위에서 네 번째죠. 자, 우리 국민연금 납부에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가 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라고 돼 있죠. 우리 절반은 회사가 내주죠. 그렇죠? 절반은 내가 내고 그래서 절반 회사가 내주는 그런 공적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소득으로 안 봐요. 그래서 과세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점 생산직 및 관련된 자가
우리 받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연장 근로, 그리고 야간 근로, 그리고 휴일 근로와 관련되는, 급여와 관련돼서는, 우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연장 근로, 뭐, 휴일 근로, 이거를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일정 요건, 생산직도 전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이 한에서만 우리가 과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과세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자,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일정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비. 식비 같은 경우 여기 메모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출산이라든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 자금으로서 월 10만 원 이내 급여. 이것도 10만 원이고요. 10만원. 자, 그래서 거기 두 가지 식사하고 우리 6세 이하 자녀 관련된 우리 10만원 이내의 그 금액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안 본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위 상단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실비 변상적 급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관련돼서 차량 유류비도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유류비. 자, 이렇게 차 끌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출퇴근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20만원 한도예요. 20만원 한도로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비과세 관련된 규정 여러분들 비과세 관련된 규정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식사라든지 6세 이하 자녀와 관련돼서는 10만원 이내에 보육자금 뭐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규정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자, 다음 여러분 4번 연금소득 중에 비과세 소득. 이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자, 5번 기타 소득과 관련된 비과세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국군 포로 뭐 이런 것들 공적인 성격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성격의 소득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52페이지 여러분들 종합소득 금액과 종합소득 계산 구조 요거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비과세와 관련된 열거주의 규정을 하면서 요 비과세 쪽에서는 우리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50페이지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 계산 구조를 보시게 되니까 자 4번 종합소득금액에 구성해가지고 우리 표 2-3에 2배사 근연기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여기서 우리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뭐를 팔았다 그러면은 매출액 우리는 수익 이렇게 얘기해요. 수익이 얼마다 이거는 총 개념인 거죠. 총 개념. 자 여기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용이 들죠. 그래서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익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순이익, 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도 마찬가지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자 이런 것들을 벌어들이면 총 수입이 있겠죠. 이 총 수입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필요해서 나간 비용들이 있겠죠. 비용들을 차감하면은 순 소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세법에서,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익 개념을,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이익 개념을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 금액이다. 자,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 소득과 소득 금액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벌어들일 때에 발생하는 요 비용들,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필요 경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법에서는. 자, 필요 경비를 각각 다 차감하면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필요 경비라는 게 우리 이자라든지 배당, 금융소득에서는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 경비는 이자하고 배당은 필요 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시죠. 자, 표를 보니까 이자 소득금액이죠? 자, 소득금액은, 자, 총 수입액, 맞죠? 총 벌어들이는 이자액에서 경비를 빼야 되는데 경비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배당 소득 금액. 총 배당 소득 총 수익 금액에서요. 자, 필요 경비가 없다. 거기도.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들 귀속 법인세라고 해서 그로스업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로스업 금액은 더하래요. 자, 이거는 뒤쪽에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 여러분들 법인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익이 나요. 자, 이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를 내요? 법인세 세금을 내죠.
세금을 과세합니다. 자, 여러분 세금 과세하고 나면 여러분들 세후 이익이 되겠죠. 세후 금액을 토대로 우리 개인한테 뭐를 줘요? 배당을 줘요. 그러면 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소득세를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곱하기 세율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우리가 냅니다. 세율.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자, 우리 원 초적인 이익은 하나인데 여기에서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1인 기업으로 법인 사업을 하고 있는 1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내가 다 배당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세금을 내고 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예전에 법인에서 냈던 세금들을 다시 여기 내가 받을 때 더해서 정산 개념으로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세금 토탈 이만큼만 내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냈던 세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이다라고 해서 차감하게 되면은 세금 한번 낸 걸로 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중과세 조정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선 배당소득 귀속법인세를 다시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그로스업, 그렇죠? 그로스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차감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차감해서 기타소득금액이 나오고 자 우리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계산해서 빼야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근로소득공제 또는 연금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차감을 해가지고선 우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표를 보니까 그래서 이 계산하는 여러분들 2배사 근현기에 요 소득금액 계산하는 것들을 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종합소득금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종합소득 공제라는 부분들을 차감한다라고 앞에서 봤죠. 개인별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과세표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에 곱하기 이제 7단계 누진세율이죠.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계산된 금액이 바로 세액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계산해서 밖으로 튀어나온 세액이다라고 해가지고 산출세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여러분들 구조가 나와있죠. 산출세액과 관련돼서 계산되는 구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세액 공제라든지 요 세액이 계산됐으니까 그냥 세액 베이스, 세액 기반으로 세액 감면 공제. 자 이런 부분들을 차감하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정세액 이렇게 되어 있죠. 결정세액. 자 여기서 이 결정세액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공제 빼는 거 말고 더하는 거 만약에 신고라든지 아니면 납부와 관련해서 불성실을 했다라고 하면은 불성실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이 붙겠죠. 가산세. 자 가산세까지 합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결정세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산출세액과 결정세액과 총결정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기납부세액을 빼게 되면은 좀 전에 봤죠. 이제 원천징수된 부분들 다시 정산할 때 빼주는 거.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내는 세금도 있다라고 하면은 또 거주자라고 하면은 외국납부세,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배당과 관련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우리 그로스업 귀속법인세. 자 이런 부분들 다 빠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 기납부세액을 빠지면은 나머지 금액을 자진납부할 세액이다라는 거예요. 자진납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진납부세액이 나와 있는데요. 자진납부세액. 이 자진납부세액과 우리 거주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세액하고는 달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자진납부세액은 뭐에 대한 자진납부세액이냐면은 우리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세액이에요. 이제 스스로 이제 납부해야 될 거. 근데 이제 총 부담해야 될 세액은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국세잖아요. 국세. 자 국세에는 항상 곱하기 10%에 해당되는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는 게 붙어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플러스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해야지만이 총 부담해야 될 세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계산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 교재 편제상 여러분들 이자하고 배당은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 예,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 뒤에 4장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사업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3장에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노후복지와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저 뒤에서 이제 6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하 부분은 여러분들 근로소득금액이라든지 이제 기타소득금액 요 순서대로 한 다음에 차례대로 한 번씩 풀어보겠다라고 해서 교재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는 우리 한 챕터에서 쫙 정리를 하면서 나가는 게 참 좋긴 한데 따로따로 챕터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 책의 편제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본적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근로소득금액 들어가도록 할게요.